비싸네? 겁나 비싸네. 누구나 여러 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던 누군가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할 때 종종 놀라곤 합니다. 베트남이 그랬습니다. 대자연의 비경,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나라, 순박한 사람들의 모습까지 만날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느릿느릿 한 박자 쉬어가게 만드는 소박한 풍경들, 그리고 그 속에 펼쳐진 다양한 삶의 이야기.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땅. 하지만 미노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베트남의 수려한 비경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들도 아닌 바로 현지의 아름다운 여성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베트남의 여성들을 만나러 호치민으로 출발합니다. 지난 영상에서처럼 대학생 응옥과의 데이트가 대실패했지만 베트남 여성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진 것은 아니야. 지금은 응옥과 데이트 같은 것은 안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거나 학생 식당에서 같이 점심을 먹는 사이기는 해. 그녀를 시작으로 베트남의 젊은 여성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점차 그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알게 되었어. 그녀들은 한국의 여느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연애 소식에 매우 민감한 편이지.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누가 어떤 남자와 사귀고 있는지, 어떤 커플이 깨져서 현재는 연락도 안 하는지 등 본인이랑 상관도 없지만 오지랖 넓게 관심 많은 그녀들. 그 정도는 세계 공통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찰나 대학교 캠퍼스를 거닐다가 만난 베트남 여학생들과 베트남 젊은이들의 연애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결론적으로 그녀들도 김치녀 못지않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지. 쌀국수녀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는 우리 모쏠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기대가 크면 후폭풍처럼 다가올 실망도 크기에 그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는 사명감에 문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봤어. 베트남 여성이 남자친구, 연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외모고 학벌이고 떠나서 무조건 경제력이야. 아무리 훤칠하게 잘생기고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집에서 빈둥거리거나 알바만 해서는 안 돼. 여기서 말하는 경제력은 사회적인 인식과 수입을 고려한 직업을 가리키며 굳이 말하면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화이트칼라 직업을 의미하지. 사실 이건 한국 또한 마찬가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히 딴지 걸 만한 명분은 찾을 수 없었지. 하지만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니트도 예외는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부자인지 혹은 본인이 재산이 있는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지. 가족 간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베트남에서는 상대방 남성이 변변치 않아도 부모의 재산을 더욱 비중 있게 보는 듯해. 결혼에 있어서 풍족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그녀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대부분의 여성들이 부모님 봉양에 책임감을 느끼기에
남자의 직업과 집안의 경제력을 최우선 조건으로 보고 있지. 밑 탕 and feet. 베트남 여성은 자신이 미인이라도 남자친구 비주얼은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 이곳에 온 지 3주가 지났지만 지금까지 길을 걷다가 보면 미녀와 야수 커플은 눈에 밟힐 만큼 봐왔지. 베트남 여성은 꽃미남보다는 게이랑을 중요시하는데 이 게이랑을 한국어로 직역하면 마땅한 게 없지만 베트남어로 이른바 여자를 잘 챙겨주는 남자, 분위기 잘 파악하는 남자, 즉 한국에서 말하는 보빨남이라고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다가도 남자가 문득 발을 멈추고 무릎을 꿇는 경우가 있어. 여자는 당연한 듯 아래를 쳐다보고 남자는 혼자 낑낑대며 무언가를 하는데 알고 보니 여자의 신발끈이 풀려 있었던 것이야. 여자친구의 불편을 간파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그녀들이 말하는 가란. 뭐 이런 병맛 같은 완전 신복이 따로 없네. 미노스,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혼잣말로 한 걸 귀신처럼 알아채는 그녀. 아니 아무것도. 배부른데 커피 사줄까? 베트남에서는 케케 묵은 듯한 레이디 퍼스트가 젊은이들 사이에 깊게 침투하고 있어. 식당이나 가게에 들어갈 때 문을 잡아주고 차에 탈 때도 문을 열어주는 건 기본이지. 오토바이로 등하교를 시켜주고 심부름도 해주며 여자친구의 짐은 반드시 남자가 들어줘야 하지. 그런데 이 게이랑은 이것보다 업그레이드 된 레이디 퍼스트로 한국의 보빨남과 용호상박을 이루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자상함과 배려심만 갖고 있다고 해서 짐승의 얼굴을 한 남자라도 미녀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일까? 물론 앞서 언급한 화이트 칼라 직업과 부자라는 배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야. 한류가 깊숙이 침투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호의적인 베트남. 대학 캠퍼스를 거닐며 마주친 여학생들에게 한국인은 남자친구로 괜찮아? 라고 물었는데 그중 80%의 여학생이 예 라고 대답했지. 물론 한국인인 나에게 예의상 말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그녀들의 호의적인 태도에 기분이 좋았지. 아무튼 내가 원한 것은 반대의 경우에 관한 것이기에 아니요 라고 대답한 20%의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어. 한국 남성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언니가 한국계 기업에서 일하지만 한국 상사들은 대부분 신경질적이에요. 내가 아는 한국인은 베트남을 무시해서 싫어요. 너무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격이라서 재미없어요. 뭐 대부분 맞는 말이라 반박의 여지가 없기에 나는 그저 쓴 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었지.
将来都找回来，找回。